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는데 베이직한 컬러를 발랐을 때 결이 생기지 않게 바를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케어가 일단 되어 있는 손이고요. 네. 이 손에 강화제나 베이스코트를 먼저 발라주시고요. 컬러를 바르시는데, 컬러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컬러 양을 이제 뜨실 때, 대부분 매니큐어 양을 입구에서 닦아내는 이런 식으로 닦아내서 정말 작은 양을 바르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조그마한 손톱 외에는 바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발라보시면 어느 정도 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은 받으실 건데, 지금 제가 바를 때 첫 번 원커트, 투커트를 하게 되는데, 원커트에서는 좀 얇게 바르시는 게 좋아요. 자, 발라볼게요. 이렇게 머금어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최대한 이 두께감이 거의 일정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두께감이 보이나요? 두께감이 일정하게 발려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이거는 일반 매니큐어예요. 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건 일반 매니큐어로 제가 바르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밑으로 끌어당기듯이 바르시면서 일정량이 손 전체에 도포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제 아들이 손에 엄청나게 힘을 주네요. 힘 빼. 회원분들도 이게 힘을 딱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네일 하는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힘을 좀 빼주셔야지 작업하기가 편하거든요. 도포량이 일정하게 발리게끔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컬러가 여름하고 겨울에는 되게 좋은데, 문제는 좀 바르기가 어렵다는 거죠. 바르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고객분들이 실패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집에서 혼자 바르시다 보면. 그 저번에 어떤 구독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이 위에 부분을 꽉 차게 바르려고 노력하는데 나중에 바르고 보면 굉장히 울퉁불퉁하다고. 저도 그래요. 저도 네일 오래 한 사람들도 큐티클 라인을 정확하게 일자로 깨끗하게 바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원커터가 끝난 상태고요. 다시 한번 바를 때, 이때는 양을 조금 더 넉넉하게 해주셔야 돼요. 처음 바를 때보다 양을 조금 더 넉넉하게 해주시는데, 그쵸? 힘 빼세요. 자, 옆으로 밀면서 끌어당기듯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양을 하게 되면 두꺼워지겠죠?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양이 아까의 두 배가 넘는 양이에요. 그 양을 바르면서 어떻게
밀면서 옆으로 밀죠. 조금씩 밀어나가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자, 양이 많죠? 아까 떴던 양보다 훨씬 많아요. 그 양에서 옆으로 밀어요. 매니큐어를 밀듯이 밀면서 밑으로 당기고. 네, 발랐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힘 빼세요. 안 그러면 옆으로 붙어요. 엄지는 커서 두 번 떠야 되네요. 자. 자, 이렇게 컬러를 바르고 나면요. 네. 사이드 정리 해주는데, 저도 이런 컬러들을 전체적으로 풀코트를 바르면 옆에 사이드가 묻어요. 안 묻을 수 없어요. 뭐 물론 안 묻고 잘 바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우드 화일에 솜을 살짝 감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큐티클 라인 보시고, 네, 큐티클 라인이 깨끗하게 되게끔 이때 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바르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회원들도 좀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이렇게 꼭 컬러를 바르고 나면 전화가 온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다거나. 네, 그래서 난 전화 안 받을 건데 어쩔 수 없이 받다 보니까 찍히는 경우가 있죠. 네, 화장실 가기 싫었는데 화장실 가서 속옷 내리다 보면 찍히시고.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말리다가 찍혔어요. 이렇게 눌리거나, 눌렸죠? 아니면 이렇게 밀렸어요. 네, 밀린 거 보이시죠? 네, 안 그러면 이렇게 찍혔어요. 네, 이런 경우, 와, 답답하죠? 네, 이런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경우에서는 탑코트도 안 바른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리무버, 예, 아세톤 리무버를 살짝 손가락에 묻히신 다음에 이렇게 살살, 정말 부드럽게. 잘못하시면 닦여요. 닦이지 않게 조심조심. 손을 바꿔가면서 최대한. 왜냐면 뭐 다시 바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다시 바르시는 것보다는, 다시 바르시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이제 샵에서 빨리 하고 가셔야 되는데 답답해지죠.
네, 다음 손님 기다리고 있고 이러면 이제 답답해져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만 보수를 해도 네, 탑을 바르지 않은 상태예요. 이렇게 하고 탑을 발라요. 자, 탑코트를 바를게요. 이렇게 탑코트를 바르면 네, 아까 거의 비슷해졌죠? 네, 망가졌던 손톱도 네, 거의 비슷해졌고요. 예, 네. 그래서 드라이기로 말립니다. 이제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막 말려줬는데 또 찍었어요. 네, 손님이 똑같은 장소에 다시 또 항상 찍히는 손톱만 찍혀요. 이렇게 찍었어요. 정말 한숨이 나오죠. 이럴 때는 와, 이건 포기를 하셔야 될까?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이럴 때 기지를 발휘하셔야 돼요. 서비스합니다. 어떻게? 네, 최대한 이것도 살짝 펴주셔야죠. 네, 이렇게 눌러주시고 펴주신 다음에 서비스를 합니다. 뭘로? 여기다가 스톤 붙이면 소용없어요. 스톤 붙이면 매니큐어 떨어지면 다 떨어지거든요.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들이 간단하게 꽃그림 들어갑니다. 뭐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도 좋고 덕분에 손님은 꽃그림 하나 그렸으니까 기분 좋아지겠죠? 네, 찍혀서 기분 너무 나빠요. 이분은 지금 다시 해달라고 말도 못하고 네, 또 지워갖고 하자니 너무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표가 나는 꽃그림을 그리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 여기에 손 전체가 좀 흰빛이기 때문에 핑크 데이지 뭐 이거 보고 데이지 핑크라고도 얘기하는데 하얀 핑크빛이거든요. 여기에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손에 그냥 많이 편하지 않으면서 깨끗해 보이게끔 그림을 그려주시면 고객도 기분이 좋아지고 뭐 저도 뭐 다시 안 칠해도 되니까 나쁘지 않죠. 물론 이게 이제 한 개에 뭐 3,000원씩 뭐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쉽게 그림 그릴 수 있다 생각하고 네. 이렇게 해서 흰색으로 그림 그려주고 반짝이 하나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올려주고 조금 말리고 나서 탑코트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고객도 만족, 저도 만족. 네, 찍혔을 때 이런 식으로 임기응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영상 보여드렸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참 좋겠네요. 더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